새 타이어가 갖고 싶어요. 타요. 타요가 어딜 갔지? 타요. 곧 일 나갈 시간인데. 미안. 근데 로기는? 정비소에 갔어. 어? 정비소는 왜? 자, 이렇게. 이야, 다 했다. 끝났어요? 로기야! 어? 어? 친구들이 왔나 본데? 얘들아! 오? 이거 봐라! 어때? 마음에 드니? 네, 너무 좋아요. 타이어도 새로 바꾸고 좋겠다. 타요, 로기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네, 저도 새 타이어 갖고 싶어요. 정말? 그럼 타요는 새 타이어가 필요 없단 말이지? 예? 사실 너도 새 타이어로 바꿔주려고 했는데 필요 없다니. 그럼 이걸 누굴 주지? 그게 아니라 농담이야. 사실 타이어도 교체할 때가 돼서 벌써 주문해 놨어. 정말이야? 야호! 잘됐다. 오늘 점심 때쯤 배달해 준다고 했으니까 일 끝나면 바로 교체해 줄게. 괜찮지? 당연하죠. 전 그럼 일하러 갔다 올게요. 야호! 아이, 타요, 같이 가. 언니, 이따 봐요. 얘들아! 조심해서 다녀와! 저렇게 좋을까? 토니가 타이어에 새 타이어를 배달하고 있어요. 빨간불이네. 자, 안 넘어갔지? 토니는 교통규칙을 잘 지킨답니다. 아저씨! 정지선을 넘어가셨어요. 정지선? 아, 저. 정지선을 지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요. 아, 이런. 아, 미안. 다음부턴 주의하셔야 해요. 그래. 교통규칙은 언제나 정확히 지켜야 한다고. 저기에서 왼쪽 길이니까. 미쳐! 저렇게 빨리 달리면 위험한데. 안 되겠어. 따라가서 직접 얘기해줘야지. 야호! 스피드! 어? 토니잖아? 위험해! 속도를 줄여! 지금 날 쫓아오겠다는 거야? 그렇게 쉽진 않을걸? 지하! 아빠, 이건 명백한 속도 위반이야! 어때? 못 따라오겠지? 에이, 하필 이럴 때... 어? 내가 이겼지? 스피드! 왜 그래? 교통규칙을 무시하고 그렇게 달리면 어떡해? 난 또 뭐라고? 사고만 안 나면 되지, 뭐 어때? 뭐라고? 스피드 너! 토니, 너 왜 그래? 화 풀어! 다른 차들도 너처럼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 그건... 네가 신나게 달리는데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 어떡했어? 당연히 위험하겠지. 그렇게 되면 누군가 다칠 수도 있겠지? 다칠 수도 있겠네. 다치면 아프겠지? 어? 난 아픈 건 딱 질색이야. 그럼 너부터 교통규칙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네 말이 맞아. 알았어. 나도 앞으로 교통규칙을 잘 지키겠어. 이제 약속한 거다. 그럼 난 가볼게. 잘 가, 토니! 토니가 스피드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럴 땐 정말 기분이 좋다니까. 그런데 여긴 어디냐?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꼬마 버스 타이어! 빨리 새 타이어로 바꾸고 싶다. 새 타이어를 달게 되면 얼마나 멋질까? 자, 타이어가 아주 잘 어울리는데? 정말요? 그럼!
이제 넌 최고로 멋진 버스야. 어, 새 타이어네. 최신형이잖아. 너무 잘 어울려, 타요. 번쩍번쩍하네. 바퀴봐, 환상적이야. 이야, 역시 타요야. 어, 타요잖아. 멋있어졌는걸? 정말 근사하다. 이뻐, 이 정도 가지고. 너무 멋지다. 근사한데? 타요도 좋겠다. 부럽다. 이게 모두 새 타이어 덕분이야. 출발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어?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아, 왜 안 가는 거야? 무슨 일이지? 아, 죄송합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타요, 괜찮아? 새 타이어 생각에 그만. 타이어가 그렇게 좋아? 응, 정말 기대돼. 네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빨리 보고 싶다. 난 이쪽으로 가야 해. 그럼 이따 보자. 아, 지금쯤 새 타이어가 차고지에 배달돼 있겠지? 빨리 가야 하는데 어쩌지? 프랭크, 무슨 일이에요? 화재 신고가 들어와서 급히 출동 중에. 불이 났다고? 어서 비켜주자고. 이쪽으로 비켜주자고. 뭐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빨리 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 이렇게 움직이면 길이 더 막힌다고요. 오른쪽 차들은 오른쪽으로, 왼쪽 차들은 왼쪽으로 비켜야 빨리 갈 수 있어요. 오. 그래, 꼬마 트럭 말대로 해보자. 자, 이렇게. 그럼 우린 이쪽으로.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됐다. 고맙다, 토니. 그럼 난 급해서 이만. 네. 꼬마 트럭아, 너 교통 규칙을 정말 잘 아는구나. 이 꼬마 트럭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야. 맞아, 맞아. 정말 기특한걸? 칭찬을 들은 토니는 더 많은 차들에게 교통 규칙을 알려주고 싶어졌어요. 잠깐만요. 맥스, 그렇게 많이 싣고 다니면 위험해요. 저러면 타이어 배달이 늦어질 텐데.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서 와. 하나 누나, 새 타이어 왔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타이어, 그게 말이야, 아직 배달이 안 왔어. 네? 아직도요? 왜요? 글쎄, 토니가 일찍 출발했다고 하니까 곧 도착할 거야. 안녕히 가세요. 오늘은 좀 늦게 끝났네. 어서 가서 쉬어야지. 길이 막히잖아. 토니. 라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사실은 차고지로 타이어를 배달하러 가는 중인데 너무 늦어버렸어. 타이어라고? 타이어의 새 타이어구나. 엄청 기다리고 있을 텐데. 타요가 나 때문에 많이 실망했겠지. 빨리 가야 하는데.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차고지로 가는 나만의 지름길이 있거든. 어서 날 따라와. 고마워. 왜 이렇게 안 오지? 곧 올 거야. 저기 온다. 정말? 토니! 얘들아, 왜 모두 나와 있어? 날 기다린 거니? 토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이어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 그랬구나. 타요, 만약에 토니가 안 오면 내 걸 줄게. 고맙지만 그건 네 거잖아. 좀 더 기다려볼게. 모두 기다렸지? 이번엔 나 아니잖아. 타요! 토니!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 다른 차들한테 교통규칙을 알려주다 보니 그만. 그래도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야.
늦어서 정말 미안해. 에이, 아니야, 괜찮아. 다들 얼마나 걱정했다고. 에이, 고마워, 타요. 자, 이제 새 타이어로 바꿔주세요. 타요, 토니를 먼저 봐주자. 네? 저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정비를 해야지. 정말 고마워요, 모두. 자, 토니, 갈까? 하나 누나, 제 타이어부터 갈아주세요. 토니 다음에 해준다니까. 전 괜찮아요. 토니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토니 먼저. 타요도 금방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네, 알았어요. 토니, 정비소로 가자. 네. 빨리 하고 제 타이어 갈아주셔야 돼요. 네, 네. 늦은 밤에 결국 타요는 새 타이어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은 타요에게 너무 기쁘고 신나는 밤이었어요. 우와, 새 타이어다! 새 친구, 카니. 응? 이제 내려와봐. 그래. 자. 우와. 오. 다 나은 것 같아. 아. 하나야, 고마워. 그럼 난 먼저 가볼게. 그래, 잘 가. 어? 안녕. 잘 있었어? 아, 루키랑 패트구나. 어? 왜? 아니야. 참, 전에 빌린 공구함 돌려주려고 왔어. 아, 그래? 고마워. 잘 썼어. 어? 그 사진은 뭐야? 어? 아, 이거? 처음 보는 버스네. 원이라는 버스야. 차고지에선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년 전에 폐차됐어. 너무 오래 일했거든. 아. 그런데 내일 그 원의 메모리칩을 물려받은 새 버스가 온대. 그래서 원 생각이 떠올랐어. 메모리칩을? 그럼 내일 올 버스가 원이란 버스의 기억을 물려받은 거야?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칩 속의 기억은 모두 지웠을 테니까. 아. 루키, 곧 교대 시간이야. 가자. 안녕, 잘 있어. 안녕. 아까 그 사진은 누구야? 원이라는 버스래. 아, 원? 아는 버스였어? 아, 그럼. 아주 오래전부터 운행하던 버스였어. 하나가 차고지에 처음 왔을 때부터 쭉. 하나랑 사이가 아주 좋았지. 일도 열심히 하고 착한 데다가 다른 차들을 잘 도와주곤 해서 모두들 좋아했어. 그런데 너무 오래 일을 하니까 낡아져서 1년 전에 폐차됐어. 아, 그런데 메모리 침 얘기는 뭐야? 그건 원을 그렇게 보내는 게 아쉬웠는지 하나가 원의 기억이 담긴 메모리 칩을 얼마 전까지 보관하고 있었거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하나 누나! 안녕하세요. 다들 일찍 일어났네. 네! 오늘 새 친구가 차고지로 올 거야. 네? 새 친구요? 우와! 언제 와요? 언제? 무슨 색이에요? 이름은요?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하나야! 어? 저기 온다. 어? 시트! 안녕, 얘들아. 마침 다들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같이 생활하게 될 버스야. 서로 인사해. 안녕, 내 이름은 가니야. 안녕, 반가워. 나는 타요야. 내 이름은 로기. 나는 란이라고 해. 반가워. 안녕. 안녕하세요. 난 하나야. 네. 그럼 이제 차고지를 안내해줘야겠네. 그런데 내가 지금 바로 일을 나가야 돼서 누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데. 저요! 제가 안내해줄게요. 그럼 타요,
부탁할게. 야호! 가자가니. 타요는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무척 신났어요. 여기는 세차장이야. 그렇구나. 내가 목욕하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따라와.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 나 하는 걸 잘 봐. 아. 시스템 정지! 시스템 정지! 됐다. 네가 멈춘 거야? 위급할 때는 목소리로 멈출 수 있잖아. 아, 맞다! 하나 누나가 얘기해줬었지? 괜찮니? 괜찮아. 멋있게 보이려다 망신만 당했네. 그럼 이제 충전소로 가볼까? 꼬마 버스 타요! 여기가 연료를 충전하는 곳이야. 그렇구나. 이번엔 내가 연료 충전하는 법을 가르쳐줄게. 잘 봐. 위로 물러나주세요. 충전구를 열어주세요. 또 방귀가. 참, 이번엔 충전을 시작합니다. 창피해, 또 실수했잖아. 봤지? 이제 너도 해봐. 충전이 끝났습니다. 간이도 실수하겠지? 충전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 처음인데 전혀 실수를 하지 않잖아. 다 됐니? 충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교육장으로 가보자. 이상해. 간이는 새로운 친구 같지가 않아. 여기가 실제로 운행하기 전에 연습하는 곳이야. 너도 여기서 연습을 마치면 일하러 나갈 수 있을 거야. 맞다! 나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데 너도 같이 갈래? 그래도 돼? 물론이지!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따라와! 우와. 정신없지? 처음엔 다 그래. 내 솜씨를 보여주지. 저기 앞에 정류장 보이니? 저기 정류장에서 손님들을 태우는 걸 보여줄게. 가자. 정류장에 정확히 서려면 이쯤에서 속도를 서서히 줄여야 돼. 다요. 속도를 더 줄여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이 정도면 딱 알맞아. 자, 봐. 이게 새 양복인데 이게 뭐야? 옷 다 버렸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 정류장은 비가 오고 나면 물웅덩이가 생기니까 조심해야 돼. 아, 맞다. 어제 비가 왔었지?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정말 내가 어떻게 알았지? 저게 뭐지? 공사 중이잖아. 다음 정류장에 가려면 여길 지나가야 하는데. 여기야! 공사 중이네. 타요. 너 23번 정류장 가는 길 알아? 나도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 길로 가는 법밖에 몰라. 어쩌지? 손님들이 기다릴 텐데. 저기 내가 돌아가는 길을 알아. 네가 어떻게 아냐? 시스템 정지! 시스템 정지! 타요는 조금 전 차고지에서 간이가 보여준 행동을 떠올렸어요. 조심해야 돼. 로기야, 우리 간이를 한번 따라가 보자. 뭐? 간이, 안내해줘. 우리도 모르는 길을 오늘 처음 나온 간이가 어떻게 알아? 한번 믿어보자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시내에 처음 나온 간이한테 길 안내를 맡기는 게 말이 되냐?
여기서 오른쪽. 하지만 타요는 왠지 가니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 야 타요, 듣는 거야? 아니 나도 같이 가. 가니, 이 길로 가는 거 확실해? 아마. 뭐? 타요, 가니도 잘 모른다잖아.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보자. 가자. 어? 야, 같이 가자니까. 저 정류장 맞지? 어? 어? 정말이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쨌거나 고마워, 가니. 이번엔 어떻게 한 거야? 글쎄, 그냥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느낌이야. 어? 라니, 돌아왔구나. 다른 친구들은요? 로기는 아직 운행이 남았고, 타요랑 가니는 올 때가 됐는데. 저기 와요, 저기. 안녕. 안녕. 어서 와. 가니, 구경은 잘했어? 하나 누나, 할 말이 있어요. 어? 뭔데? 저기 가니 말이에요. 이상해요. 이상해? 어디가? 새로 왔는데 실수도 전혀 안 하고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래? 네! 아까는 로기란 제가 모르는 길도 가니가 알려줬다니까요. 정말? 따라해봐. 우와! 나는 왜 안 되지? 그런데 내가 보기엔 가니도 너희랑 똑같은 평범한 꼬마 버스로 보이는걸? 그런가? 아닌데, 이상한데? 꼬마 버스들에게 가니라는 새 친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가니에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하나와 가니! 차고지에 아침이 밝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가니가 제일 먼저 일어났네요. 꼬마 버스 친구들, 모두 일어날 시간이에요. 가니! 벌써 일어난 거야? 안녕, 잘 잤어? 뭐 하고 있었어? 저게 뭔가 해서. 가니는 처음 보는 거지? 매일 아침 저 시계가 우릴 깨워줘. 그렇구나. 누구는 깨워도 소용없지만 말이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시간이 조금 걸리겠는데 괜찮니? 네. 안녕, 하나 누나. 너희들 왔구나. 안녕, 얘들아. 일하러 가기 전에 인사하려고 들렀어요. 모두들 조심해서 다녀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같이 가, 타요. 언니, 이따 봐요. 잘 다녀와. 가니, 넌 안 나가? 저는 아직. 아직 운행 교육을 못 받았지? 네, C2가 오늘 운행 교육을 한다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해서. 그랬구나. 하나 누나, 저 빨리 좀요. 금방 갈게. 그럼 나중에 보자. 난 수리를 하던 도중에 나와서. 네. 시트는 금방 올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 여기선 작은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드라이버를 어디다 뒀더라? 뭔가? 아닌데? 방금까지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어디다 둔 거야? 주머니 속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머니라고? 여기 있었잖아. 자, 다시 시작해 볼까? 가니야. 네. 주머니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아까 주머니에 넣는 걸 봤어요. 가니는 관찰력이 대단하네. 하나 누나. 저 운행 시간 다 돼가요. 갈게. 잠깐만. 원두, 내가 덤벙거릴 때 공구를 찾아주곤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 타요가...
저기 간이 말이에요. 이상해요. 새로 왔는데 실수도 전혀 안 하고 모르는 것도 없어요. 정말 간이가 원의 기억을 그대로 물려받은 걸까? 고마워요. 저 갈게요. 조심해서 다니고. C2는 아직 안 왔어? 네. 어? 아, 저기 온다. 간이, 하나도 같이 있었네. 안녕, C2. 오래 기다렸지? 미안하다. 아침부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교육장으로 가자. 네. 잠깐만. 왜? 오늘 간이 교육 말이야. 내가 해도 될까? 하나 네가? 아, 그러면 고맙지. 우와, 잘됐다. 그럼 간이야, 교육장으로 가볼까? 이쪽이야. 아, 네. 그럼 부탁할게. 갑자기 왜 그러지? 정말 간이에게 원의 기억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 어? 아, 같이 가! 자, 이리로 들어와. 네. 우와. 여기까지 오면 돼. 네. 자, 그렇지. 이제부턴 네가 움직이는 대로 여기 모니터의 영상도 움직일 거야. 도로 영상 부탁해. 도로 영상 실행. 우와. 그럼 이제 앞으로 움직여 볼래? 네. 와. 이제 길가에 멈춰봐. 네.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네. 그럼 본격적으로 모의 운행을 해보자. 모두 끝나면 점수가 나올 거야. 점수요? 자, 그럼 출발! 네? 아, 네. 원은 항상 100점이었는데 간이는 어떨까? 보통 버스들보다도 훨씬 점수가 낮잖아. 죄송해요, 하나 누나. 죄송하긴. 처음엔 원래 다 그래. 자, 이번엔 실습장으로 가보자. 네. 꼬마 버스 타요! 원의 기억이 남아있다면 그런 점수가 나올 리가 없는데. 내 생각이 지나쳤나? 아니야, 아직 몰라. 이번엔 정류장에서 손님 태우는 연습을 해보자. 시작해! 네. 지나쳐버렸잖아. 더 앞으로 와야지. 됐다! 이제 문을 열어봐. 네. 실수투성이잖아. 죄송해요. 아니야. 연습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 이번엔 시내로 나가볼까? 저 시내는 아직 혼자서 가본 적 없는데. 괜찮아. 내가 있잖아. 자, 그럼 출발! 역시 간이가 원에게 물려받은 건 단지 메모리 칩뿐인 걸까? 어? 할머니 짐이 무거워 보이네. 태워드리는 게 좋겠어. 간이야! 무슨 일이야? 누나, 할머니가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가 태워드리면 안 돼요? 간이도 같은 생각을? 그러자!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저 앞 사거리까지 가요. 그럼 저희가 태워드릴게요. 아이, 괜찮은데. 그러지 말고 타세요. 이 짐은 제가 실어드릴게요. 고마워요, 아가씨. 안녕하세요. 안녕. 자.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원두, 저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지 못했었는데.
자, 돌아가자.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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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길이 막히지? 어? 무슨 일 있니? 괜찮아? 고장이 났나 봐요. 죄송합니다. 하나 누나, 앞차가 고장 났나 봐요. 다니야, 나 좀 내려줄래? 괜찮아?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요. 좀 볼까? 네. 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디 고쳐볼까? 야, 저 하나 누나. 어? 왜? 지나가는 차들도 있으니까 우선 길가로 옮겨서 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좀 그렇지. 어? 여기서 이게 여기로. 하나야. 어? 아, 원이구나. 운행 중이야? 아, 그런데 저기 좀 봐. 아? 넌 수리할 차만 보면 흥분해서 주위 상황을 못 본다니까. 아. 웃기는. 빨리 길가로 옮겨. 왜요? 아무것도 아니야. 분명히 원과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공구가 네. 있어야겠어. 가니야, 정비소 가서 공구함 좀 가져다 줄래? 네, 다녀올게요. 그럼 부탁해. 어, 맞다! 가니는 차고지로 돌아가는 길을 모르잖아! 가니야! 돌아와! 차고지 가는 길 모르잖아! 어쩌자고 그런 부탁을 했지? 하나 누나! 어? 가니야! 차고지에 갔다 온 거야? 네, 공구함은 문 앞에 있어요. 뭐라고? 어? 정말이네! 역시 원의 기억이 남아있는 게 분명해. 아, 다 됐다. 고마워요. 그럼 좀 가볼게요. 잘 가. 가냐? 그런데 차고지까지 가는 길은 어떻게 한 거야? 그게 저도 잘... 아니야, 설명 안 해도 돼. 이제 알 것 같거든. 왜 그러세요? 널 보면 생각나는 버스가 있거든. 어떤 버스요? 지금은 은퇴한 버스인데 마음은 따뜻하고 운행도 엄청나게 잘해서 모두에게 사랑받은 버스지. 우와, 너도 그 버스처럼 훌륭한 버스가 될 수 있을 거야. 정말이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운행 연습을 더 해야겠지. 실전에 나가기엔 점수가 한참 모자란다고. 네. 자, 그럼 차고지로 돌아가서 연습을 더 해볼까? 좋아요. 자, 출발! 출발! 하나는 강이를 보며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아 무척 행복했습니다.